안녕하세요, 아로냐입니다. 제임스 건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별의별 DC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역대 DC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마이너한 캐릭터들을 한 번에 다 소개하는 영화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별 프로필. 그첫 시간엔 제임스 건 사단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배우들이 맡은 역할들을 모아봤습니다. 배우 숀 건이 맡은 위즐, 배우 네이선 필리언이 맡은 TDK, 그리고 배우 마이클 루커가 맡은 사반트의 프로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즐인데요. 위즐은 1985년 퓨리 오브 파이어스톰 35호에서 작가 게리 코네이가 만든 캐릭터로 실명은 존 먼로입니다. 스탠퍼드대 출신 존 먼로는 친구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위즐이라는 별볼일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혐오와 폭력, 고독은 그를 훗날 살인광으로 만들고 말았죠. 피츠버그의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자신의 동기들도 이 대학에서 같이 일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경쟁심을 느끼고는 임용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즐처럼 생긴 코스튬을 입어서는 동기들에게 복수, 살해했는데요. 그는 초능력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매우 민첩했고 무술을 제법 배운 상태였으며 위즐 코스튬을 입으면서 더 포악해졌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대학에 파이어스톰인 마틴 스타인이 있는 것이 문제였죠. 결국 파이어스톰에게 위즐은 제압을 당하고 적발된 존 먼로는 감옥에 수감되고 맙니다. 이후 그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합류해서 행크 호를 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임무에서 그는 마음에 들지 않던 싱커를 갑자기 죽이고 이로 인해 팀원들 간의 갈등이 터지고 마는데요. 릭 플래그가 싱커의 헬멧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릭은 싱커의 헬멧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위즐을 죽이게 되고 그제서야 릭은 자신이 세뇌당하고 있었다며 헬멧을 벗게 됩니다. 이 싱커는 영화의 싱커와는 다른 헬멧을 쓰는 설정의 싱커라 이런 내용이 가능했는데요. 아무튼 죽은 위즐을 그 누구도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죽은 히어로나 빌런들이 블랙랜턴이라는 좀비로 부활하는 내용을 그린 대서사시 블랙히스트 나이트에서 위즐은 홀 오브 저스티스에서 부활한 블랙랜턴들 중 하나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뉴52 체제에서 좀더 동물적으로 변한 위즐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변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여전히 조연이었습니다. 거의 단역이었죠.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위즐은 배우 숀 건이 맡았는데요. 숀 건은 욘두의 충신인 크래글린 역으로 히어로 영화 팬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 제임스 건의 친동생인 숀 건은 배우로서 길모어 걸스의 커크 글리슨 역으로 유명했는데요. 형이 만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선 크래글린 말고도 로켓 라쿤의 모션 픽처 배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숀 건이 맡은 위즐은 어찌 보면 로켓 라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점점 친근해지고 순해지고 또 영웅적으로 변하는 로켓 라쿤과 다른 더 알딸딸한 맛을 위즐을 통해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임스 건은 그 위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원시적인 상태다라고 말한 바 있죠. 과연 위즐이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TDK, 마치 다크나이트의 축약어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암폴 오프 보이인데요. 암폴 오프 보이의 실명은 플로이드 벨킨으로 DC 코믹스에서 30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리전 오브 슈퍼히어로즈 관련 캐릭터입니다. 1989년 시크릿 오리진 두 번째 볼륨 46호에서 데뷔한 암폴 오프 보이는 슈퍼히어로 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바로 그의 이름이 가장 어처구니없는 가장 한심한 초능력에 언제나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능력은 익히 예고편에서 나온 바 그대로 두 팔만 뚝 따로 분리되어서 원거리에서 공중부양한 채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팔을 마치 뮬니르처럼 휘두르는 것도 오 마이 갓, 제가 무슨 말을. 아무튼 휘두르는 것도 가능하죠. 리전 오브 슈퍼히어로즈는 30세기 혹은 31세기의 머나먼 행성 연방에서 초능력을 가진 어린 소녀, 소년들이 히어로로 활동하는 팀을 의미합니다. 이 팀이 명예와 인기,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초능력이 있는 이들 중에선 이 팀에 합류하려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요. 암폴 오프 보이는 리전에게 거저당한 최초의 초인입니다. 초능력을 시연하자마자 리전은 암폴 오프 보이에게 지원해줘서 고맙다.
다른 좋은 곳을 찾았으면 한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팬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사실 이 캐릭터는 다분히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미국만 업계에는 코믹스 바이어스 가이드라는 이름의 잡지가 있었는데요. 미국만학의 동양에 대해 전반을 아우르는 잡지였습니다. 또한 팬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팬 매거진, 즉 펜진도 있었는데요. 그 펜진 중에선 코믹스 바이어스 가이드를 패러디하는 팬덤 퍼니즈라는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폴 오프 플로이드, 즉귀 떨어진 플로이드라는 팬들이 만든 풍자용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멍청한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을 저격하고 풍자하기 위해 펜진에서 만든 일종의 밈인데요.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의 팬덤은 이 밈에 열광했습니다.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의 별의별 초능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알고 있던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 코믹스의 작가진들 중한 명이 급히 리전에게 거절당하는 초인이 필요하다, 작품에서 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작가가 귀 떨어진 플로이드를 팔 떨어진 플로이드로 잘못 기억하고 만든 것이 바로 암폴 오프 보이였던 것이죠. 즉, 업계를 패러디하고자 팬들이 만든 밈을 업계가 패러디했는데, 그마저도 기억이 오류가 나서 더 신기한 밈, 패러디가 되고 만 것입니다. 훗날 암폴 오프 보이는 제로아워 이후 리부트되어서 랄러 행성 출신의 플로이드 벨켄이라는 실명의 초인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그는 스플린터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행성에서 히어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제로아워 체제에서도 그는 여전히 거절당하는 역할의 리전 멤버였고, 나중에 랄러 행성의 영웅들 중 하나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 뿐인 정말 단역인 캐릭터인데요. 이런 단역을 제임스 건이 얼마나 병맛 넘치게 선보일지 정말 기대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임스 건과 친분이 있기도 하고, 제임스 건과 다작을 하기도 한 배우 네이선 필리온이 이 역을 맡았으니 매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영화에선 그의 기원을 어떻게 21세기 지구에서 설정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이클 루커의 욘주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매력 넘치는 악당으로 나왔지만, 속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참 아버지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참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MCU를 멋지고 슬프게 떠난 마이클 루커가 DCU에서 다시 제임스 건과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고담 출신의 서번트 역할인데요. 서번트는 2003년 버즈 오브 프레이 코믹스에서 데뷔한 제법 신인 캐릭터로 실명은 브라이언 덜린입니다. 브라이언 덜린은 원래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고담으로 와서 자경단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미 선점하고 있던 배트맨에게 호되게 털리게 되는데요. 경험 부족,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자경단원으로서 불합격 처리를 배트맨에게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비선형적인 기억 체계를 갖고 있었고, 건망증이 심했다는 문제도 있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응용해서 특정 인물들을 협박하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배트맨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의 정체를 오라클로부터 알아내고자 블랙 카나리를 납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버즈 오브 프레이에게 쉽게 털리게 되고, 오라클은 그를 이용해서 슈퍼빌런들의 커뮤니티에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죠. 오라클을 돕게 된 서번트는 그녀에게 연모의 정을 품게 되는데요. 다만 그녀의 컴퓨터 기술에 대한 질투나 존경도 그 연모의 정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번트는 여전히 순한 인물은 아니었고, 결국 헌트리스와 손을 잡고 고담시의 마피아들 모두 털어버린 뒤 헌트리스를 두목으로 세워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건망증은 꽤 심해서 오라클을 이용하고 패배시키려는 천재 해커 악당 캘큘레이터가 그를 납치해서 고문을 해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버즈 오브 프레이가 그를 구해주고, 그간의 고문에 분노한 사반트는 악당 블랙 스파이더를 창밖으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블랙 스파이더가 죽지는 않았으므로 서번트를 체포할 필요가 없었지만, 버즈 오브 프레이는 이제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하죠. 서번트는 그러나 다시 오라클에게 향하는데요. 화이트 카나리가 자신을 죽인 것처럼 죽음을 위장한 뒤 오라클을 납치하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캘큘러에게 고문당한 것이 하필이면 건망증 때문에 계속 몇분전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라클의 뛰어난 활약으로 그녀는 사반트와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반트를 아예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로 합류시키기도 하죠. 이후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로서 사반트는 캘큘레이터를 속이는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오이 체제에서 사반트는 시작부터 아만다 월러의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로 나옵니다. 아만다 월러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고 싶었고 고문 상황극을 아무도 모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반트는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고 이에 실망한 아만다 월러는 그를 브라질로 보내버립니다. 그 뒤 무슨 일이 사반트에게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악당들의 강제 사면보상 자살 임무 수행이라는 것과 다르게 서번트는 마냥 악당은 아닌 캐릭터입니다. 특히 버즈 오브 프레이와 엮였을 때는 거의 히어로인 것 같기도 했는데요. 우선 영화에서 그는 컴퓨터 해커이자 자경 단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마이클 루커는 슬리더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서처럼 엄청난 신스틸러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